네, 안녕하세요. 오드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자분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 한번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여자분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아, 나 요즘 돼지 같아. 살쪘어. 네, 저도 입에 달고 삽니다. 나 살쪘어. 어, I got fat. I got fat. 네, 그러면서 여자분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. 아, 나 그래서 요즘에 다이어트해. 나 다이어트해. I'm on a diet. I'm on a diet. 이거 의문문으로도 참 많이 씁니다. 너 다이어트 중이니? 그러면 Are you on a diet? Are you on a diet? 응, 나 다이어트 중이라니까. I'm on a diet. I'm on a diet. 네, 남자친구랑 밥 먹으러 갔어요. 그런데 남자친구가 배부르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? 너 왜 그렇게 조금밖에 안 먹어? 나 배불러. 이런 말 하잖아요. I'm full. I'm full. 말하고 나서 집에 가서 우리 막 밥 먹겠죠?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. 어, 나 이거 화장 안 한 건데? 나 이거 화장 안 한 거야. I'm not wearing any makeup. 나 화장 전혀 안 한 거야. 많은 여자분들이 요즘에 눈썹 문신, 아이라이너 문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 거 하시고 이런 말 할 수 있겠죠? 나 화장 아무것도 안 한 거야. I'm not wearing any makeup. 네, 마지막 표현인데요. 어, 이거 나한테 너무 무거워. 네, 남자친구한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? 아, 이거 나한테 너무 무거워. 네, 너무 무겁다는 느낌으로 too를 써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it's too heavy for me.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살려주시는 게 중요하겠죠? It's too heavy for me. 네, 그래서 여자분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 첫 번째 표현부터 한번 복습해 볼게요. 나 요즘 돼지 같아, 뚱뚱해. I got fat. I got fat. 그래서 나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야. I'm on a diet. I'm on a diet. 아, 나 배불러. 남자친구한테. I'm full. I'm full. 나 이거 화장 안 한 건데? 쌩얼이야. I'm not wearing any makeup. I'm not wearing any makeup. 어, 이 가방 나한테 너무 무거워. 이거 나한테 너무 무거워. It's too heavy for me. It's too heavy for me. 네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자분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 5가지 표현 배워보았습니다.